안녕하세요. 해밀 이주원 교수의 인생 수비학 이야기 두 번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비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건데요. 자, 그러면 나는 무슨 번호일까라고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히 여길 수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생일수나 아니면은 이제 인생 영혼의 수 그리고 그런 수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제가 우선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숫자로 태어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사람이 태어날 때 생일을 혼들이 선택해서 올수 있다, 그 날짜를 선택해서 올수 있다라고 피다고라스 수비학에서는 언급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날에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그날에 태어나지 말고 그 다음날에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에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 그 시간에 태어나게 되죠. 자, 어쩌면 이게 이제 어쨌든 운명력이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수비학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시를 몰라도 이거는 수비학은 대체적으로 수비학적인 흐름은 짐작해 볼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비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느끼는 것이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 내지는 어떻게 앞으로 좀 대처하면서 흘러가야 할 것인가,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타로랑 수비학이랑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제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수비학, 그러니까 이 생년월일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수비학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게 우리가 보면 이거는 연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월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 월, 일이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피다고라스 수비학에서도 보게 되면 응급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기존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생일이 이제 그거를 볼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생일수입니다. 자, 생일수다. 자, 생일수는 뭐냐? 우리 타로 뉴스에서 언급하는 심성수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점성학에서는 사실은 인도의 수비학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수를 사이킥 수라고 해서 심성의 사람의 어떤 마음에 관한 수라고 보고, 이것을 지금 현생, 이제 우리가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자, 내생, 미래로 가는 생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생일수라는 것을 현생을 살아가는 어떤 생각의 체계다라고 거기에는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딱 이날입니다. 태어난 날이 생일수가 되죠. 이거는 안 보고, 그러면 생일수가 궁극으로는 21일이죠. 자, 21일은 2와 1의 조합이지만 보면 나중에는 3이 됩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태어난 사람은 궁극으로는 3일이라는 생일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일이라는 생일수는 3이나 10이나
21이나 30이나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생일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사람의 어떤 성향, 그리고 그리고 이름수에 대한 처방 이런 거를 할때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생일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뭘볼수 있냐면 이제 영혼의 수입니다. 영혼의 수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보죠. 자, 그래서 인생 여정수라고 하기도 하고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서는 어쨌든 솔 넘버 이런 거 전부 다 영혼의 수를 다르게 변형시켜서 사용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약간 두 가지로 집약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집약을 해보냐면 자, 영혼의 수의 계산법은 2021년 연이죠. 자, 거기다가 2월 21일 자, 오늘 수는 전부 다 사실은 1호로 많이 이루어진 날이네요. 자, 그래서 2는 관계의 수가 되죠. 자, 그러므로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5가, 이게 첫 번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5가 되고, 4가 되고, 또 4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044가 되죠. 자, 그래서 더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면서 궁극으로는 10이 되죠. 자, 10이 되면서 궁극으로는 나중에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 연을 먼저 더하고, 자, 연이 이걸 더하면, 자, 2021이라는 연을 더하면 5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월을 더하고, 자, 4가 되죠. 자, 2가 되죠. 월이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이게 3이 되죠. 3이 되죠. 이렇게 하면 쭉 더하면 요거는 10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또 1이에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궁극으로는, 요게 1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기는 한데, 계산에 따라서 틀릴 수 있으니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보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궁극의 번호는, 영혼의 수는 1번이에요. 자, 근데 그냥 1번과 10번이 1번이 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영혼의 수의 계산법은 이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오게 되면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뭘볼수 있냐면 이제 자, 올해의 수를 봅니다. 운명을 볼때 올해의 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비학적으로 올해의 수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의 수니까 이분은 올해의 수도 내나 지금 올해 태어난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수가 1이 됩니다. 자, 올해의 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그해 연의 더하기 그 다음에 월 더하기 자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월 20일 생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법은 내년의 계산법은 2000 22년, 자, 2022년 2월, 자, 21일을 더하면 된다. 자, 그러면, 6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죠. 그러면, 이게,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의 수는 이분이 11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는 이분이 10번이 되고, 내년의 수는 11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10번이 되는 것과 11번이 되는 것은 그 해에 또 운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회의의 이런 역량들은 조금 깊은 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제가 설명해 가면서 이거는 조금 더 운명을 일러주는 부분까지 들어가고, 자, 생일 수가 오늘 제가 공부해서 갈 부분이 생일 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 다른 뉴스에서 매일 말씀드리는 이제 심성수로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생일 수에 대해서 이제 생일 수라는 거는 자 뭐냐면 태어난 나를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생일 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자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 수는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자, 이거는 피다고로스 수비학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우선은 저희 책에 제가 몰고 있는 자료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생일 수는 영적인 수비학에서는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의 생일을 선택했다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생일을 선택했다. 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생일을 선택했다고 나오는 것이니까 어쩌면 자율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생일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반영하고 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생일 수는 언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인생의 중반기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언제 28세에서 56세 사이에 동안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비하게 자, 그거 나중에 어쨌든 설명드리기로 좀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생일 수는 언제 영향력을 주게 되냐면 28세에서 56세까지의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3일생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28세부터 56세까지니까 자, 3이라는 수는 언어적인 즐거움을 표현하는 수로 의미해서 뭔가 말로 언어로 사람들을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3의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딱 맞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에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일 수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어찌 보면은 황금기 28세에서 58세까지 그 생일 수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생일 수가 뭔지 긴장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생일 수 1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생일 수 1일은 언제냐면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계신가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 그래서 오늘은 생일 수 28일까지 1일과 10일과 19일과 28일에 해당되는 사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생일 수가 1인 사람들은 독립적인 영혼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생일 수가 1인 1일과 19일과 28일과 10일과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무리 속에서 그들에게 종속되기보다는 그들 위에서 뭔가 이끌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개인의 창조적이고 자기의 어떤 창조적인 기질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어떤 것을 만들어서 통치나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것을 만들어서 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생일 수 일들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리를 이끌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1인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기가 있으며, 자, 권위적입니다. 자, 태양이거든요. 1의 수는 태양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으며 권위적이고 개척자적이다. 자,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하고, 그리고 타인을 명령을 받는 데 서투르다. 요래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생일수 1은 이제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놨네요. 원래 좀 길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일들의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일들의 어떤 것을 보게 되면, 1의 숫자들은 어쨌든, 자, 1은 어떤 수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으로 생겨난 게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창조성. 자, 그리고, 독단성. 그리고 개척자적인 기질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뭔가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자, 타고났죠. 자, 타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는 1이야. 곧 죽어도 1이야. 1은 2는 될 수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자,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해서 어쩌다. 자, 권위적입니다. 자, 왕은 권위적이죠. 권위적이고, 그리고, 남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타인의 명령을 듣는 것을, 자,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 사업가들이 많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조직에 많이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생일수가 1이신 분들은, 여기에는 지금 극복해야 될 게 안 나오게 되는데, 자, 극복해야 될 것은 그런 독단적인, 단독적인, 그리고, 나 혼자 하려는 이런 근성들을 잘 극복을 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래도, 자, 우리가, 좋은 것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독창성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창성 속에서 살아가되 남을 그를 이해하는 항상 습관 그리고 내가 항상 위에서 보려 상위 개념에서 하위로 전달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개념을 안 하시도록 노력하시게 되면 아주 훌륭한 오너나 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1이 지금 사실은 1일과 11일과 19일과 28일이 있지만 이게 각계로 다 틀립니다. 1은 그냥 1이잖아요. 자, 11은 1과 0이 합친 거고 1과 9가 합친 거고 2와 8이 합친 거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개인적인 안의 기질은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은 어쨌든 창조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권위적이고 그리고 약간 독단적이고 발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2는요. 숫자 2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숫자 2는 생일수 2는 2일과 11일과 20일과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인데요. 합치면 전부 다 자, 2가 되죠. 2가 되면서 이거는 자, 달의 수입니다. 자, 엄마의 수거든요. 자, 엄마의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엄마의 수가 엄마의 수가 됨으로 해서 그러면 엄마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수죠. 자, 1이 처음 생겨난 단독의 수를 의미한다면 2는 어떤 수냐면 이제 하나에서 하나를 마주 보는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파트너십을 자랑하게 된다. 자, 그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쩌면 외롭지 않다. 근데 하지만 누군가를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도 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이 일상처럼 사실은 편해져요. 편해지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우리 이제 2일에 태어나거나 11일에 태어나거나 20일이나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직관적이고 거기다가 생각이 많으시고 타인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가 되는데 너무 길을 열고 타인의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인생이 괴로워요. 자, 그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금의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너십을 자랑한다. 팀으로 작업하기를 좋아하는 천부적인 뭐다? 평화주의자다. 자, 그리고 그들은 사력 있고 타인의 느낌을 잘 파악하며 보조를 잘해주고 협력적이고 조화롭고 미적인 생활 양식을 원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며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일에 태어난 사람은 뭐다? 천부적인 중재자이다. 자, 엄청 좋은 말이죠. 자기 중재자죠. 자, 중재자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한다. 자, 그리고 11일에 태어난 사람은 직관력과 높은 에너지, 왜? 1과 1이 합친 거죠. 합쳐서 2가 되지만 굉장히 상승의 에너지를 많이 가진 수예요.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 자, 10일은 마스터의 수입니다. 나중에 마스터의 수에 대해서도 언급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일에 태어난 사람은 적응 능력과 이해를 나타낸다. 20일에 태어난 사람은 항상 타인을 배려한다. 자, 그리고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자, 요게 2와 9가 합쳐지죠. 자, 그래서 직관적이고 몽상가적이다. 조금 더 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기분에 흔들리지 않게 유의해야 된다. 요 말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일수 2들, 2일과 10일과 21일과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천부적인 재능이, 타인의 어떤 감정, 분위기, 그리고, 타인의 어떤 것들, 관계성, 조화로운 관계성, 중재자적인 기질, 요런 기질을 굉장히 잘 발휘하시거든요. 자, 하시는데, 거기에서 항상 딱 선을 넘어버리면 휘둘리게 됩니다.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쩌면 휘둘리게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된자 그런 어떤 항상 약간 들쑥날쑥하는 그런 기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생일수 이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용히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명상이 필요하고 자기를 위한 마음의 도다김이죠. 도다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달이기 때문에, 뭔가 목욕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과 가까이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보게 되면 항상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것 또한 이가 가진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글자들이 나를 움직여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항상 마음에 자 평안을 찾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체적으로 이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가 가진 사람들의 잘못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신 다음에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우리 생일수 2번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2까지. 자, 1은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권위적이고 자신의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리더가 되기를 좋아하고 앞서 나가기를 좋아하고 자, 그런 어떤 수들을 상징하고요. 2는 관계성의 수다. 자, 그래서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품어주기를 좋아하고 자,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진 수다. 하지만 1은 거기에서 너무나 독단적이지 않아야 하고 2는 거기에서 너무 타인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밀리 주원의 인생 수비학 진행할 거고요. 자, 다음에는 생일수 3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